회장님, 저희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 학회가 어떤 네. 학회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는 이제 만들어진 지 2004년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까지 33차 학술대회를 열고 있고 저희 학회에는 5천 명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사회 공헌 활동 또 이런 걱정 제로 캠페인 같은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저희 학회 뭐 본연의 목표는 여전히 의사 선생님들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미용과 관련된 피부나 성형 쪽 학회 중에서는 가장 큰 학회로 자부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톡스 시술이 가장 네. 많이 받는 미용 시술이고 네. 또 가장 생애 처음으로 받는 미용 시술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보톡스 시술 굉장히 대중화되고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깊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2020년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저희들한테 해 중에 하나인 게요. 보톡스가 동정된 지 동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의사나 과학하는 사람들이 보톡스라는 균에서 나오는 이 독소를 동정한 지 200년이 됐습니다. 파상풍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걔가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누스라고 하는 균인데 그 아이하고 사촌 정도 되는 균이에요. 균에서 나오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하는 균에서 나오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원래는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을 방해해서 신경이 근육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보톡스의 가장 큰 작용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생물학적 전쟁, 세균전으로 쓰였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톡스 허가를 받을 때 국가정보원, 국정원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9개 제품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9개의 모든 제품이 국내에 다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국내 시장이 특히 보톡스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국내 이 보톡스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톡스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단일 국가로서 보톡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양도 많고요. 수출도 1위고요. 네. 국부 창출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보톡스를 많이 맞다 보면 사실 보톡스가 가장 쉽게 맞고 또 시술을 받은 다음에 티도 잘 안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데 이 보톡스 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파상풍 예방접종 하시면 파상풍 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처하게 되죠. 그래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톡스도 톡신, 그러니까 독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항체가 생기면 마치 예방접종한 것처럼 항체가 생기게 되면 아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건 좀 다르고 아예 보톡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효과가 아예 없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제가 알기로는 보톡스가 단순히 주름을 펴는 거 외에도 네. 뭐 뇌성마비 환자라든지 질병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네네. 그럴 때는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아예 효과가 나오지가 않으면.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톡스는 뭐 대부분 아시는 건 뭐 주름을 피거나 사각턱을 줄이거나 이런 걸 알고 계시지만 원래 처음에 이제 많이 의료에서 많이 썼던 것은 소아마비 환자랄지 어떤 근육 질환이 있는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환자 또 안과적으로는 사시 아시죠? 사시. 예. 그런 사시가 있는 환자한테 근육에다 딱 놓으면 사시가 교정되거나 최근에는 우울증에도 쓰고요. 또
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남성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인 조루에도 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부위에 쓰고 있어서요. 내성이 왜 중요하냐면 생길 퍼센트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번 생기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위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큰 안 좋은 걸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톡스 내성은 왜 생기는, 자주 맞으면 생기는 건가요? 일단 보톡스라는 것도 진화의 산물이거든요. 이 균이 균이 살기 위해서 독소를 내보내는데 이 독소가 적에게 잘 공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톡스 독소를 보호할 목적으로 균 입장에서는 그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단백질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쳐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상대방 공격할 녀석한테 인체에든 들어오게 되면 세포로 잘 침입하고 공격을 덜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내성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톡스보다는 보톡스를 싸고 있는 단백질이 어쨌든 간에 항체를 만들어서 내성까지 유발할 수 있는. 네, 그것이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비활성화된 독소가 있어도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우리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보톡스 내성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피부 성형 쪽 한 지 벌써 15년 됐는데요. 제가 의사 생활 해서 이제 시작한 지.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고객분들, 환자분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 저 보톡스 맞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 오늘 한 번 더 놔주세요. 혹은 두 번째는 저 양 좀 많이 놔서 빨리 효과 보게 해주세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소명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원하면 웬만하면 다 해줘요. 이렇게 막 이건 팁인데 가가지고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실 때 이렇게 막 짜증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의사들은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수십 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것들 중에 이렇게 보톡스를 자주 맞게 해달라 뭐 혹은 고용량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의사들이 조금 멈칫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하루에 300에서 500 유니트 이상 맞으면 저항이 이 내성이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인터벌이 짧으면 보통 우리가 3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맞으면 문제가 돼요. 원장님 저 어제 맞았는데 2주 전에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놔주세요. 놔드리고 싶어도 원래는 놔드리면 안 돼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 놔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있다 오시면 제가 놔드릴게요라고 이렇게 적어도 한 달이거든요. 인터벌. 권장은 3에서 6개월이지만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은 후에 맞으라고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좀 요구를 하실 때는 저 한 달 있다 올 테니까 한번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저도 보톡스를 맞은 적이 있고 보톡스를 맞다 보면 옛날에는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효과가 덜한 것 같아서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아직 뭐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맞으러 효과가 이제 빠진 것 같아서 좀 주름이 더 생기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또 맞으러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자주 맞는 건 분명히 내성의 원인이 되는데 감별하셔야 될 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과 내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성은 아예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여기는 여러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나 신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각턱이다. 이 사각턱 근육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씹는 저작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톡스를 처음에 딱 맞으면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쫙 줍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와 이거 드라마틱한데 네. V라인 됐어 이렇게 네. 느끼다가 두 번째 맞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근육은 남겨놓고 줄거든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니까 조금 줄어요. 그럼 효과가 없나?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과학적으로 쭉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고 첫 번째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놓는 분은 명의가 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계속 이제 놓는 분들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네.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보톡스가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풀린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다 풀린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여자들 사이에서는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는 보톡스를 여기 계신 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고 우리 국민분 여러분들께도 이제 방송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거는 6개월간 행복해지는 주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의학적인 미용실들 중에 사실은 가장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시리어스하지 않은 중한 합병증이 별로 없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보톡스는 맞는데 엊그저께 방송 뭐 어디 이 보톡스 얘기가 나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보고 야 너부터 보톡스 맞을 때가 됐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톡스는 보통은 6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거 맞을 때 됐지 않나 이런 걸 잊어버리시고 그냥 빠르면 3개월 그리고 적절한 시점은 6개월 정도에 맞으시면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3개월에서 6개월을 꼭 기억을 하셔야 네네. 되고 네. 아까 뭐 그 300에서 500 유닛 이상으로 고용량을 네. 맞으면은 안 된다. 네. 그 정도 맞으려면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그 정도 맞으려면 얼굴 네. 전체 다 맞고 아. 종아리에도 맞고 여기 우리 여자분들 좋아하는 민소매 보톡스라 그래서 이 어깨 거기도 놓나요? 네, 그럼요. 여기 신부님들이 많이 맞으세요. 웨딩 드레스 입을 때. 그다음에 승모근이라 그래서 여기 어깨 라인을 이쁘게 만들려고 네. 맞으시기도 하고요. 또 허벅지 여기 위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맞으면 그 정도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욕심을 내서 의사 선생님이 욕심을 내든 우리 환자분들이 욕심을 내서 많이 맞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조금 이제 고용량으로 맞는 것도 그렇죠. 고용량 맞으면 정말 전신에 다 맞아야 될 정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늘고 그래요?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그냥 온 김에 다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건 의사 선생님들 교육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원칙은 지켜지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고용량을 많이 맞아서 문제되는 경우는 1년에 대한민국에서 한 케이스 정도 있습니다. 아, 한 케이스 정도. 그렇게 네. 많진 않고 좀 네네. 드문 네네.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오늘 행사는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의 보톡스 바로 알기 걱정 제로 캠페인의 한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네네. 캠페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톡스 바로 알기 걱정 제로 캠페인은 저희 학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이제 사회 공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연령대가 많이 젊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량을 하루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더 아시는 것처럼 공장처럼 찍어내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보톡스 환자를 뭐 200명 정도 보는 병원들이 막 하는 그런 병원들이 생기면서 위험성이 좀 생겨서 이제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 8월부터 여러 가지 네.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보톡스가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네네, 네, 네. 좀 바로 알기 정보를 좀 바로 알고 네. 또 안전하게 받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보톡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OX 퀴즈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퀴즈쇼의 명 MC 박지훈 아나운서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재밌게, 활용 네. 넘치게. 네, 네. 네. OX 팻말을 다 들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먼저 객석에 계시는 분들이 O냐 X냐 그리고 저희도 함께 해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네. 최종적으로 네. 네,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톡스는 매달 맞아야 한다. 주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X를 선택해 주셨고 그렇죠. 요 정도엔 저희가 속지 않죠. 네네. 네, 저도 X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매달 맞아야 할까요? 매달 맞으면 안 되죠. 아까 저 수업 시간에 안 주셨죠? 네. 지금 복습 차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적어도 3에서 6개월 간격을 맞춰서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매달 맞으면 안 됩니다.
네. 네. 3개월, 6개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톡스는 미용 목적으로만 사용이 된다. 또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다섯 분 정도가 O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네, 저는 X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X죠? 네, 정답은 네. X. 네, 사실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시작도 네. 치료 목적으로 이제 보톡스 네. 시술이 시작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너무 많은 곳에서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침샘 아세요? 침샘? 귀 이쪽 앞쪽으로 침샘이 커지 남자분들 특히 약주 많이 하시면 많이 커지는데 이런 데 맞으면 쭉 줍니다. 그래서 침샘에도 놓고 머리 편두통에도 놓고 아, 네. 네. 심지어 목 주름에도 놓고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미용적인 측면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다양한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고요. 보톡스는 연령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톡스는 주름이 생기는 40대 이후 연령대가 주로 하는 시술이다. 네. 이번에는 O를 드신 분들도 많아요. 40대 이후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속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요? 네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0대, 30대 뭐 많이 맞으시고요. 이제 미국 식약청 기준의 가이드라인은 18세 이상에 맞게 미용 목적으로는 18세 이, 네. 이상의 나이에 맞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치료 목적이라면 그럼 더 치료 목적은 어린 어린 나이에도 맞습니다. 예예.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시 같은 거 예, 이런 치료할 때는 어릴 때도 쓰고요. 소아마비 환자들 이럴 때 어릴 때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럼 뭐 어린 환자들이 만약에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다면 더더욱 치료라면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네. 경우에는 그렇기 내성에 때문에 더 내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출발하는 것은 미용 목적으로는 적합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성의 중요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네. 사실 아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웨딩드레스 입으시기 전에 승모근에 많이 맞는다는 거는 저도 좀 새로웠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일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목이나 승모근이 뻣뻣하고 뭔가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보톡스를 놓으면 왠지 통증 완화도 될 것 같은데 통증 완화만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모근의 통증이나 압통점이 있는 곳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면 원래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 중에 서브스턴스 P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보톡스가.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막 여기 부항 자국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보톡스 한번 맞으시면 그 다음에 부항 자국이 안 보입니다. 잘 안 하시는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또한 해방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중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빨리 맞고 싶어하세요. 네. 계속. 근데 주기를, 이제 계속 네. 의사들은 이제 미루죠. 두 달 있다 오세요. 세 달 있다 오세요. 네 달 있다 오세요. 이렇게.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역시 3에서 6개월 정도를 지켜주는 네. 게 좋다라는 맞습니다. 사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보톡스는 고용량으로 자주 맞을수록 효과가 좋다. 역시 복습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역시 네, X입니다. X였습니다. 네. 네. 뭐 효과야 있겠지만 부작용도 네네. 고용량으로 자주 맞을수록 크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요. 역시 복습과 관련된 문제예요. 보톡스는 내성 위험이 없다. 신속하게 들어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네.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네, 주제이지만 X입니다. 네. 네. 확실하게 X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내성과 관련돼서는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끼리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싼 보톡스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저가 보톡스는 단백질, 이종 단백질, 복합 단백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비용을 조금 쓰셔서 이것 뭐 굉장히 뭐
너무 자주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가셔가지고 저는 단백질 없는 내성 없는 보톡스 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면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도 안전하게 또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죠. 예, 예. 사실 소비자들은 보톡스에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 네. 뭐 단백질에 따라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몰랐기 때문에 네, 어디가 그렇습니다. 싸다더라 하면 또 줄을 이어서 네. 가곤 했는데 네, 이왕이면 선택권을 네. 가지고 너무 가격이 저렴하다 싶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네. 어떤 약재인지 물어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일 것 같네요. 혹시 내가 지금 뭐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 이게 내성이어서 효과가 없는지 아니면 뭐 의사의 뭐 실력 차이인지 뭐 가격적인 문제인지 판단한 기준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효과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는 내성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있어요. 근데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임상 우리 일반적인 병원에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진 않고요. 이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이지만 맞으신 분들은 알거든요. 이거 저번과 많이 다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이건 아예 반응이 없는데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느끼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옛날 사진하고 비교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의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분이 많이 맞은 적이 있는지 자주 맞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지만 대부분 의사 선생님하고 이런 그 이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대부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성이 의심되면 그런 아까 한 달 정도 걸리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아,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약의 경우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했을 때 흔히 내성이 생긴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OX 퀴즈 질문 드릴게요. 보톡스의 내성은 한 종류의 제품만 맞아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X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종류하고 관계가 없고요. 네,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맞거나 고용량이거나 또 단백질의 문제가 있는 그런 보톡스를 사용했을 경우는 언제든지 종류와 상관없이 뭐 한 종류를 썼든 열 종류를 썼든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같은 제품을 계속 맞아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네. 아닙니다. 네. 내성을 유발하는 부가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한 번 맞아도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한 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택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단백질 없는 걸 선택하시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네. 뭐 이런 제품의 차이가 있다는 것조차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죠. 이런 자리에 오기 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OX 퀴즈로 준비를 했지만 제가 질문으로 좀 바꿔서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이장님께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보톡스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 9개 되고요. 올해 아마 한 11개 정도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한 2개 정도 더 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안에 복합 단백질의 존재 유무는 한 몇 제품 정도?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제품은 정말 죄송하게도 2개 정도 회사 제품. 네. 사실 선택의 폭이 좀 좁죠. 왜냐하면 이 작업이 되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툴리눔 독소를 만들어내는 세균 입장에서는 이 단백질이 있어야 얘가 살아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걸 없애고 독소만 안정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 한 제품, 그다음에 해외 회사 한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통 가격에 있어서 일단 차이가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많이 또 한국은 그것도 많이 저렴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환자분들은 병원이라는 곳에 가면 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떤 보톡스를 사용하시죠? 혹시 뭐 단백질의 유무를 제가 여쭤봐도 되나 이러면 간호사분이 당황해서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러면 또 쓸쓸히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권리인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병원 입장에서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환자분이 와서 보톡스 맞으러 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맞는 보톡스, 약간 저렴한 보톡스를 아무 권하는 거 없이 권하면 환자분들이 네 그러면서 맞거든요.
그런데 잠깐 앉아보세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처럼 네. 항체 안 만드는 단백질 없는 보톡스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얼마인데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나를 지금 흔히 말해서 네? 약을 판다. 약을 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싼 걸 맞게 하려고 나를 꼬드기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병원만 해도 이 시술 이 거의 대부분의 보톡스를 단백질 없는 보톡스를 쓰고 있는데 물어보면 오히려 저희는 편하죠. 그럼 선택해 주시면 아이고 정확히 알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는 시간도 지금처럼 길어야 되고 또 무조건 싼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택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저희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상호간의 신뢰 있는 그런 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요. 보톡스 내성의 발생률은 좀 희박하다. OX 들어주세요. 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너무 지루하다 이런 반복되는 질문이 우리도 이 시간 충실히 배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남의 일로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내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희박합니다. 답은 O입니다. 아 그래요? 전 X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논문에 따르면 미용 목적으로 썼을 때 1%입니다. 현재까지 100명 맞으면 한 명 생겨요. 근데 치료 목적으로 쓰면 보통 한 15% 정도 생겨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1%냐 15%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기면 영원히 보톡스에 효과가 없습니다. 무서운데요. 그래서 그 어떤 보톡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의 통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저 환자분 이거 가능성이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1%에 내가 걸릴지 누가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학적 통계는 그 퍼센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에 사태가 어떤지를 한번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내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당장 보톡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지라도 영원히 필요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을 텐데 보톡스의 내성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OX 들어주세요. 내성인가 보죠. 보톡스의 내성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O입니다. 예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디스커션 해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상담이 중요해요. 요즘 보톡스가 너무 저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가면 저 사각턱 맞으러 왔어요 그러면 의사 얼굴 안 보고 그냥 바로 가서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하고 만나면 직업부터 여쭤봐요. 보톡스 맞으러 오시면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분이 오셔가지고 저 입꼬리를 올려주는 보톡스 맞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전 절대 안 놔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가수인데 뭐 이쪽 목에다가 놔달라 그러면 잘 안 놔드리고요. 영화 배우인데 미간 주름 없애달라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래요. 이렇게 그 사회적인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보톡스를 맞는 분한테는 한 10분 정도를 할애해서 상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내용이 우리 걱정제로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하고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몸을 쓰는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종아리나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으면? 그 한 일주일 정도 힘듭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구선수가 저한테 종아리 보톡스를 맞으러 왔길래 뭐라고 제가 혼내서 보내기도 하고 뛸 수가 없다고. 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첼로라는 걸 하는데 첼로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한테 어깨나 그 친구들도 이렇게 무대복을 입으면 좀 이렇게 노출되는 옷이 많아서 이런 데 맞고 싶어 할 때는 제가 그래요. 맞는 건 좋은데 한 일주일 좀 힘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하고 맞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네, 걸 알 수 있겠네요. 흔히들 방송인들은 뭐 이런 시술을 자주 접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시청자들의 눈도 예리하고 화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이 안 보이면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내 얼굴에 뭘 할 수가 없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연기자분들도 또한 마찬가지가 맞습니다. 아닐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OX 퀴즈에 나오지 않는 질문 위주로 저희가 사전에 받아본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네. 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사실 내성을 떠나서요. 보톡스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톡스는 행복하게 만드는 주사입니다. 6개월간. 너무 부작용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가장 흔한 건 멍이죠. 멍. 이걸 부작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주사하기 때문에 멍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보톡스 맞을 때는 멍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지셔야 해요. 어떤 의사도 멍을 만들려고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혈관 하나하나를 다 피해가면서 놓기는 되게 어렵고요. 멍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가장 일반인들이 겪으면 힘든 부작용은 이마하고 미간의 주름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뜨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목은 경험 있는 의사한테 맞으셔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놓고요. 그쪽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각턱 보톡스 많이 맞으시는데 맞으면 여기 사각턱 근육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만 줄어야 되는데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위에 있는 근육까지 줄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도 줄고 여기는 쏙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이건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이제 철저하게 그런 걸 한번 경험했던 분들은 다음번 맞을 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쪽 안 꺼지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 분은 여기가 꺼진다고 하니까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네.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미용 목적으로 하는 보톡스 시술 얼굴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각턱 맞고 뭐 예를 들면 침샘도 맞고요. 여기 광대도 놓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여기 측두부라 그래서 여기 어금니를 꽉 깨무시고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여기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럼 얼굴이 그냥 갸름해지죠. 네. 그렇게들 많이 맞으십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이 얼굴이라는 거는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예쁜 것보다는 사실 그거를 전체적인 균형에서 줄이는 게 좋을지 말지 선택해 주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좋은 거겠죠? 네. 좋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칭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영화배우나 뭐 누구든지 간에 오늘 인터넷 검색해서 딱 보시면 정말 많은 비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 배우 유명하시고 막 인기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비대칭이 많거든요. 너무 대칭에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생각으로 비대칭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네.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완전한 비대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아나운서를 시험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이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한쪽 입술이 처져서. 근데 그거를 많이 웃는 연습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의식하지 못하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좀 교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소한 고민에 너무 집착을 네. 하지 않으셨으면. 아니,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 환자 중에 1년에 한두 분 정도 제가 정신과로 보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보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세수할 때 한번 보고 샤워할 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두 번 보는데 어떤 시술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집착하게 하는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시술 받고 나서 눈가 보톡스 맞으면 하루에 한 20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점이 없었는데 보톡스 맞은 다음에 생겼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착을 이나 대칭의 집착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음은 민경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보톡스의 적응 증상과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질문을 바꿔 보면 맞아도 되는 부위와 절대 안 되는 부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상대적인 질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름이 있어야 될 사람과 없어야 될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눈 주위는 맞고 나면 눈가 주름은 잘 없어지는데 표정 짓는데 조금 어색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상담하셔야 되고요. 입주위는 맞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할 때 좀 불편하시거나 또 이제 목 같은데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음식물 삼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놓으면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놔야 되는데 환자분들 계속 더 놔주세요, 더 놔주세요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착한 의사 선생님들은 좀 더 드릴까? 이 환자 좀 이쁘니까 더 드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주름은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원장님 다 좋은데 침을 못 삼키겠어요. 내지는 음식물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덩달아 다이어트도 하시게 됩니다. 욕심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감한 네. 부위죠. 사실 네. 그 무엇도 식욕을 막아본 적이 없어서 네. 예. 의학이 포기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예. 이건 좀 여담인데 여러분들 그 위절제술로 비만 치료하는 거 아시죠? 위도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위 근육. 그래서 내시경을 해가지고 보톡스를 위에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 근육이 잘 작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못하겠죠. 그러면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서 계속 지속적인 포만감을 유지해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 100kg 넘는 분들한테 위절제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시경 넣어서 보톡스를 위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별의별 방법을 써서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 적은 분이는 너무 많죠. 다음은 홍수가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겨드랑이 땀 보톡스를 맞으면 땀이 안 나나요? 네,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겨땀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땀이 나는 거는 이제 이온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변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보톡스가 그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겨드랑이는 사실은 오히려 조금 눈에 너무 쉬운 부분이고요. 그냥 맞으면 없어요. 안 나요.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뭐 한 5, 6월 달쯤에 한번 맞으시면 여름을 나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의학적으로는 손하고 발바닥 땀이에요. 손바닥, 발바닥 땀. 손바닥 땀 많이 나면 물건도 못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걸 이제 교감신경 절제술 이런 수술을 통해서 했는데 요즘은 손바닥에 보톡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또 많이 나는 것들이 확 줍니다. 제가 커밍아웃을 하자면 제가 그 교감신경 절제술을 했어요. 아 진짜요? 예, 손에 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저는 노트 필기가 안 될 정도여가지고 고3 때 수능을 앞두고 난 정말 공부를 못하겠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땀이란 게 총량이 있기 때문에 보상성으로 다른 부위가 땀이 난다고 알고 있고 저도 일부 그런 증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보톡스로 겨드랑이를 맞았는데 뭐 발바닥이 터진다던가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드랑이 났는데 다른 데 증가하는 것도 보톡스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너무 낮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겨드랑이 줄였는데 손발바닥 터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수술을 거의 대체할 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한증에 한해서는 굳이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수술이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프죠. 네. 이게 거의 미칠 정도로 외과 수술이어서 네, 전신마취하고 수술을 해서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흉터도 있고 네, 후회를 맞습니다. 하는데 네. 조만간 상담을 좀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겨드랑이 말고 여성분들은 특히 음식을 먹게 되면 뭐 미간 아니 여기 인중 뭐 특히 머리 이런 데만 땀이 매운 음식에 반응해서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네네. 것도 사실 해결이 가능할까요? 근데 이 표정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표정에 영향도 미치고 시민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건 이제 시민성 다한증 뭐 이런 건데 네. 뭐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된 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은 정말 심리적이고 어떤 심혈관계 질환하고도 또 관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예 다르군요, 더블 라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보톡스 전문가이신 김영문 회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가서도 보톡스에 대해 친구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왕 선택할 거라면 네, 더 안전하게 더 예뻐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